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오늘은 그 변호고증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통학사 종회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638년 인조 16년 11월 달에 대전 그 계룡산 통학사에서 전최시 대종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대종회는 문성공계만 모인 대종회도 아니고 문열공계만 모인 대종회도 아니고 문성공계, 문열공계가 다 모이고 화순최시까지 모인 종회예요. 엄청나게 큰 종회죠. 말하자면 문성공계 4대파 그리고 화순최시, 화순최시가 전주최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화순최시 해서 5개파 그리고 이제 문열공계 6개파 6개파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왜 대전 통학사에서 모였냐 하면은 문성공계는 대전 이남으로 살고 문열공계는 대전 이북 충청도 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가 통학사가 있으니 거기서 모였는 거죠. 상당히 큰 회의였죠. 그 회의를 소집하기를 화순채씨 최영유의 10세손 최백소 그리고 문성공계 대호궁공파의 10소손 최택세 이분들이 주로 주도를 해가지고 다른 가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큰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고증은 1686년에 발행된 강의보에서 그 서문보다 먼저 수록되어 있는 문헌인데 전주치치 상고사를 고증을 하고 있죠. 다른 가문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고증 문헌이 있는 것을 전체시 족보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아주 희귀한 문헌이죠. 통학사 종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시 가문을 통합하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동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대동보가 만들어지면 그 족보에 수록된 사람들이 다 한 가문으로 통합되니까 말하자면 대동보 제작회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문 통합회의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최 전주최시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638년 인조 16년 11월에 통학사에서 열렸어요. 여기에는 문성공계와 문열공계가 다 모였는데 장소를 통학사로 잡은 이유는 저 전라도 쪽으로 사는 문성공계 그리고 충청도 쪽으로 사는 문열공계의 그 집성촌의 중간 지점에 통학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은 거기로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화순채씨가 참석을 했는데 화순채씨가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에 살았어요. 김천에 살던 그 화순채 씨가 문성공계 일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화순채 씨 최백속 이분이 그 주최 이 회의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화순채 씨의 최백속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 변호고증 강의보에 있는 변호고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동학사에서 열린 전주최시 종회 회의록에서 이르기를 지금 이제 회의록을 그 감찰공 최세영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읽어보고 이제 그 감찰공이 이 변호고증에다가 고증을 해서 적은 거죠. 최씨는 완산에서 시작되었다고 오래전부터 전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완산은 지금 전주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파가 혹시 화순채씨로 나누어져 독립을 한 것이라면은 해주 목사 때 글이 든 것이라고 보는 기인회가 하나 있다. 해주 목사가 최영유예요. 그러니까 홍곤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해주에서 순국하신 분 그 해주 목사로 계시다. 그래서 목사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이분이 때 나눠진 거라는 기은회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화순채 씨가 전주채 씨에서 나눠줬다는 분파론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요. 김상헌이나 황혁 이런 분들이 쓴 문헌에 전부 화순채 씨는 전주채 씨에서 나눠줘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산, 지금의 김천에 많은 화순채 씨가 사는데 그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화순채 씨와 전주채 씨 족보에도, 화순채 씨 족보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일부 전주채 씨 족보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최백속이라는 사람이 화순채 씨인데, 이분이 나서서 전주채 씨 종이를 소집하는 일을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가문 일가이신 최백속, 해조 목사 최영유의 10세손, 최해조 10세손 그랬어요. 최택세, 대호군공 최용각의 10세손, 그러니까 대호군 10세손 두 분께서 간절한 정성으로 널리 옛날 고문을 수집하고 지금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서 전문가의 의견까지 참고하여 대동보를 만들 초고를 작성한 다음 우리 가문 대표들을 대전 동학사에 불러 모아 대동보를 편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대동보 편집을 하는데 그걸 특히 주도한 사람이 그 대원공파의 채택세하고 화순채치채 백속 이분들이 마지막 깃발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동학사 조회는 전주채씨, 그러니까 당최의 전주채씨를 하나로 묶는 통합종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대동보를 만든다 이 얘기죠. 그 족보를 하나로 꾸미면은 어차피 그 한 가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문성공계와 문열공계 사이의 문제예요. 사도공계는 여기 끼질 않았어요. 왜냐, 인구가 워낙 작고 그 한미하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변수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성공계, 문열공계가 합치면은 사도공계는 저절로 합쳐지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특히 대호군공파고 화순채 씨가 적극 관여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백속이 화순채 씨 대표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백속, 최택세, 다른 분들은 이름이 안 적혀 있어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각 파 대표가 모였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화순채 씨를 포함하면은 문성공계가 다섯 개 파, 그 다음에 이제 문열공계가 여섯 개 파, 열한 개 파니까 한 파에 한 명만 와도 열한 명이죠. 한 파에 두 명만 한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겠죠. 열 개 이상 계파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제 그 초고를 세심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형과 아우, 아저씨와 조카 사이 질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고증하고, 형과 아우, 아저씨와 조카 사이 질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년을 따지고 누가 형이, 누가 종손이고 누가 지손인가를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각기 나눠진 순서에 따라 그 서열과 존비를 분명하게 밝혀서, 나눠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기 나눠진 순서에 따라 서열과 존비를 분명히 밝힌다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이고 누가 종손이고 누가 지손인가 이걸 이제 따져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놓고 이제 그런 말을 한.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